안녕하세요. 로얄마스터 성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지금까지 준비된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네, 회사 소개 들어보니까 회사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제품도 좋은 제품, 또 믿을 만한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마케팅 플랜 들어보니까 평범한 사람도 또 나중에 온 사람들도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회와 조건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듣고 있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듣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확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힘들게 오셨을 텐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또 왜 자꾸 애텀이라는 정보가 자꾸 내 귀에 들려오는가?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걸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성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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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를 말씀드리기보다 저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면서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애터미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why를 꼭 찾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제가 뭘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음식이라도 해드린다고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에 화장품이 떨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분께 이제 화장품을 주문하셨는데 그분이 마침 애터미를 막 시작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품들을 잔뜩 들고 저희 집 거실에다 이렇게 쫙 펼쳐놓고 뉴스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뉴스 동영상을 보시고 저희 어머니는 제품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것저것 이제 다 사시면서 저한테 또 한마디 하셨어요. 기왕 오셨는데 너도 하나 사드려라. 근데 사실 저 화장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사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가격이 비쌌으면 아무리 어머니가 말씀하셔도 못 사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 제품을 억지로 이렇게 구매하면서도 속으로 이 제품이 나한테 잘 맞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생활비를 좀 많이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화장품을 구매하고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쓰게 됐어요. 3주 정도 썼을 때 피부톤이 되게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가격이 저렴한 게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게 너무 이상해서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난 이제 화장품 떨어지면 이걸로 바꿨을 거야 이렇게 속으로 마음 먹고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정보를 주신 그 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애터미로 한번 바꿔 써봐. 생활비가 되게 많이 절약이 될 거야.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또 제가 계산을 해봤잖아요. 폼클렌징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폼클렌징을 한 달에 하나 정도 우리 집에서 이제 쓰는 품목이라서 딱 떨어지는 계산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폼클렌징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폼 하나만 바꿔 써도 생활비가 26만 원 넘는 돈이 절약이 되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저랑 똑같은 폼클렌징을 쓰고 있는 우리 언니 또 친한 교회 언니 몇 명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저의 애터미 사업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주변에서 너 지금 애터미 사업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이상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이 돈을 넣어주지? 솔직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런 일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돈을 저 일하라고 꼬시려고 넣어주는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여러 차례 오셔서 이 수당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 수당이 어떻게 해야 이게 PB가 어떻게 찰 때 수당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차례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게 완전히 이해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정당한 돈이라고 하면 자주 타고 싶다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빨리 채울 수 있을까? 이제 이 고민을 혼자 해본 거예요. 제가 찾았던 방법은 내가 가짓수를 늘렸으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들도 가짓수를 늘렸으라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이 인원이 조금 늘어나면 이 포인트가 빨리 차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열심히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 다단계 한대 이런 소리도 들리고 집안 말아먹을 일 있나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가슴 아팠던 건 친구들이 점점 내 전화를 안 받는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속상한 일들 몇 번 겪고 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일을 겪고서라도 벌고 싶은 6만 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다시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만약에 지금의 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이 감사하게도 저를 굉장히 괴롭혀 주셨어요. 어떻게 괴롭히셨냐면 자꾸 센터에다 밥을 해놨다고 밥 먹으러 오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밥 먹는 게 좀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제가 뭐에 끌렸는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밥값 좀 하고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 밥값이 뭐였냐면 이제 멀리에서 스폰서님이 오시는데 몇 명 앉아있으면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자리 좀 채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를 몇 번 채워주다가 세미나까지 초청이 되게 됐어요. 그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에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강의들도 너무 좋았는데요. 유독 제가 좋았던 강의가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강의였어요. 근데 그 강의 느낌이 어땠냐면 이렇게 어른스러운 어른이 은경아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되게 귀하다. 그렇게 귀한 삶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기왕 온 거 우리 잘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 부자 될 생각을 해라. 근데 돈만 버는 부자 말고 잘 살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챙길 줄 알고 배우는 데도 투자할 줄 알고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사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부자가 될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생각이? 네, 저도 들으면서 와 회장님한테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와 진짜 멋있다. 저렇게 살면 진짜 좋기는 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이 그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두 번째 사랑하고 이 부분에서 저와 애터미와 왜 그렇게 연결을 자꾸 시켰었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첫 마디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책임질 생각을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애터미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 애터미를 만나고도 부자 될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은 가슴에 사랑이 식은 거다 막 이러시면서 이 일이 적성에 안 맞다고요? 그럼 가난은 적성에 맞아요 막 이러시면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자식들이 가난을 물려받게 생겼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냐 이렇게 막 절규하듯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저희 부모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농사꾼이셨어요. 근데 농사도 망하더라고요. 3년 내리 망하면서 이제 잔뜩 빚을 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사남매를 먹여 살리느라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돈이 없어서 맨날 서름당하는 모습도 제가 보고 자랐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되게 많이 했던 생각이 나 빨리 돈 좀 벌어다가 우리 엄마 돈 좀 갖다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회장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사남매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그 사남매는 지금 이제 잘 자라가지고 다 출가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의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건강하셔가지고 두 분이 벌어서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언젠가는 일을 못하게 되는 날이 올 테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아파가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자녀들의 몫이 되겠죠. 자녀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게 이런 부담이 계속 오랜 시간 지속이 된다면 그렇게 힘들게 키웠던 이 자식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 이걸 생각하니까 전 좀 끔찍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모님의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으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부자는 못 만들어 드려도 생활비는 책임지는 딸이 한번 되어보고 싶다. 그때 그 생각이 어쩌면 지금의 저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일을 해보자고 이제 마음을 먹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생활비 드리려면 한 200에서 300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이 제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제 성격이 너무 안 맞는. 저는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성격도 내성적인 데다가 인맥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 있죠? 그게 딱 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참 잘했던 게 뭐였냐면 너무 커서 나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그거라도 먼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좁혀갔어요. 그랬더니 생각나는 사람이 또 우리 엄마였어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여자의 삶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봤을 때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남편 덕분에 남편 그늘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면서 아이들만 이렇게 케어하면서 사는 게 되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일만 하시다 돌아가시면 진짜 너무 불쌍한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터미에서 제가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일을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엄마 월급 70만 원 만들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7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근데 그 돈에 대한 의미가 저한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게 저에게 꿈이 되었고 저의 이 간절한 꿈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 때 저를 이 자리에 딱 붙어있게 만들어준 자석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여러분 아까 이 무대 위에 성공하신 분들 많이 올라오는 거 보셨죠? 애터미에서 지금 해외 법인 다 포함해서 1억 이상 연봉자가 1,000코드가 넘습니다. 이 애터미를 통해서 천 가정이 변화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애터미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있겠죠. 네, 했다가 그만두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만두신 분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힘든 것들, 자존심 상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였던 거고 성공하신 분들은 나의 꿈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딱 붙어서 끝까지 버텨가니까 성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인맥이 없어가지고 저희 스폰서님이랑 같이 모르는 상가에 이렇게 돌아다녀 본 적이 있었어요. 네, 4시쯤에 곱창집이라는 곳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막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막 이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막 하고 나오는데 뒤에다 왕소금을 확 뿌리더라고요. 제가 소금새를 맞아봤어요. 근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 회장님이 제정신을 돌아오면 성공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신이 확 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저 일 안 할래요 그러고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소금 맞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 그 전에 제가 꾹꾹 눌러 참았던 이 감정들이 복받쳐 올라오면서 폭발한 거죠. 그렇게 집에서 한참을 울고 나니까 이제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있는데 가슴 속에 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넌 뭐 때문에 그렇게 애터미를 한다고 돌아다녔냐? 뭐 하려고? 그때 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엄마를 일만 하다가 돌아가시게 만들면 너 남은 생에 괜찮겠니? 이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한테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출근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하다 보니까 절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랑 함께 일하는 파트너분들도 이제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 제가 오토 판매사가 훌쩍 넘어가게 돼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이제 내가 한 달에 우선 5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일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바로 사표 쓰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제 꿈이 뭔지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 아 이제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으로 저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격이 가만 내버려두면 한없이 편해지고 싶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맞춰내지 않으면 이제 판매사라는 걸 맞춰내지 않으면 엄마한테 줄 돈이 없어지게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심히 뛰어서 그걸 맞춰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리더스 클럽에 또 입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터미 사업은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생각만 많고 몸은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자꾸 힘들게 느껴지고 안 되는 것뿐입니다. 제가 리더스클럽 들어가서 또 안주할까 봐 엄마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내가 일주일에 50만 원씩 드릴게요. 그렇게 또 이제 사고를 쳐놓고 그걸 지키려고 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지금은 로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한 달에 300에서 400 정도 일주일에 80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 정도 생활비를 드리는 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목표를 뒀던 게 뭐였냐면 아파트 사드리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가 공사판에서 평생을 일하셨는데 그 아파트에 한번 들어가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얘기를 지나가는 말로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 가슴에 콕 박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딸인 제가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이제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 그걸 제가 두 번째로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돈이 없으니까 당장 아파트를 사드릴 수가 없는데 부모님이 자꾸 여기저기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공할 때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못 기다리실 수도 있겠네. 사실 뭐 아파가지고 누워서 아파트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죠? 늙어가지고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아파트 들어가서 사시면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제가 막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다고 뭐 일이 그냥 뭐 빨리빨리 진행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우리 동네 아파트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 한번 알아보자 이러고 이제 부동산을 돌아다니다가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방법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허리띠를 확 졸라매면 가능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된 32평 아파트에 두 분이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사시고 계십니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던 이유 두 가지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걸 향해서 제가 열심히 뛰어오다 보니까 다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져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의 어깨가 가벼워졌고 저희 아이들이 우리가 그래도 부부가 든든해 보이는지 자기네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좋은 건 제가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맨날 지네 자랑만 한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날 이 자리에 앉혀놓고 뭘 생각하게 하려고 할까? 과연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내 아이들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부모님은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의 형편을 보면 사실 이제 예체능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조용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엄마 속상할까 봐 그냥 가슴속에 이렇게 묻었던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꿈도 애터미에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로얄마스터 승급식을 했었어요. 그때 저의 스토리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주셨어요, 본사에서. 그리고 그 노래를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지금 막 행복하고 가슴이 벅찬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족분들 생각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노래를 하다 보니까 울컥했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 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말이 있죠. 이곳에서 여러분들 꿈을 꼭 찾으시고 그 꿈을 가슴에 품은 나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힘을 합해서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고, 그 꿈을 이루셔서 또 다른 누군가들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